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4차전 경기입니다. 서울 SK와 전주 KCC의 경기 김동광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 먼저 전주 KCC의 베스트5입니다. 하승진, 송창용, 김민구, 이정현, 로드. 3차전 분위기 그대로 김민구 선수에게 맡겨진 어깨에 짐이 무겁습니다. SK는 김선영, 변기현, 안영준, 김민수, 메이스 선수가 나옵니다. 아프지 말자 준영이요. 최준영 선수의 공백, 안영준 선수가 매우 좋아야겠어요. 피버프 4강 플레이오프 4차전이 시작됩니다. 빠른 공격 시도합니다. 제임스 메이스 석점 시도 정확하게 리만점. 메이스 선수까지 3점을 던지나요 이제. 다음 패스 로드에게 퀵이됩니다. 찰스 로드 높게 하승진 쪽 메이스 상대를 밀고 들어갑니다. 골 밑 돌아섭니다. 동점까지 하승진. 찰스 로드 던집니다. 석점 불발. 리바운드 쳐낸공 김민구가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시도 정확합니다. 석점포 김민구. 김민수, 김선영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 쪽 돌아나왔어요. 높게 영리한 플레이 티빈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정현 짧게 전달받았습니다. 메이스 앞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블락차 시도 쳐냅니다. 동문 SK 쪽으로 공격 숫자가 두 명 더 많습니다. 뒤쪽 제임스 메이스 얼려놓습니다. 제역전 빠르게 달리는 김선영 스피드를 활용합니다만 하승진이 있습니다. 자, 하승진 선수가 예전 같으면 저런 불악을 못했는데 말이죠. 변기훈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변기훈의 석점포. 야, 저렇게 이제 밀고 들어갑니다. 스피드 모브 돌아섭니다. 태블릿을 쳐내는 찰스 로드입니다. 손으로 알파벳 C를 가리켰는데요. 전태풍 돌아나와서 외곽으로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석점포 찰스 로드. 로드 선수하고 메이스 선수의 활약이 아주 둘이 똑같은 득점을 하고 있어요. 제임스 메이스도 석점을 던져놨습니다. 작은 멍군이네. 찰스 로드 밀어붙입니다. 메이스와의 자존심 대결이 치열합니다. 하승진 밀어붙입니다. 가볍게 김민수를 상대로 득점을 내는 하승진. 화이트 외곽으로 안영준 지체없이 석점포를 꽂아놨습니다. 패스가 이제 들어가네요. 샤클락은 7초 남았습니다. 성교창이 싸웁니다. 정중합니다. 2점짜리. 남은 시간 2분 4초입니다. 김선영 붙여놓고 빼줍니다. 안영준 돌아섰어요. 올려놓습니다. 신인 안영준. 전태풍 에미 선수의 스크린 반대쪽으로 벌려줍니다. 빠른 패스 결국 탑에서 찬스가 납니다. 2점짜리 불발 쳐냅니다. 전태풍 잡아내면서 성교창에게 가볍게. 그리고 안드라밋 외곽에서 석점포 순식간에 한 점차. 김선영 브랜드 백드립을 제쳐냅니다. 뒤쪽 테리코 화이트. 화이트가 쏩니다. 석점 불발 리바운드 따냅니다. 그리고 빼주는데 왼쪽 코너 3초 남았어요. 올려놓습니다. 득점 선거 쪽으로 길게 안영준이 쳐내요. 화이트가 마지막으로 버저비터를 노립니다만 백보드만 맞고 떨어집니다. 전주 KCC는 3, 4차전 승리에서 5차전 가야겠고요. 석점포가 리만 쪽을 향합니다. 뒤쪽 로드 완전히 비었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쏩니다. 짧았습니다. 쳐냅니다. 다시 던집니다. 이번에도 불발. 두 개 모두가 튼 자리에서 실패. 메이스 가로채기 시도 골 밑에 김민수 빠르게 좋아요.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지금은 메이스 선수가 아주 영리한 플레이 됐네요. 외국인 선수가 만들어주는 그 어시스트 수치에서의 차이였는데 로드 스크린 던집니다. 석점포 적중합니다. 이재현이 곧바로 스코어를 한 자릿수로 바꿉니다. 가로채기 시도 뺏깁니다. 에미스 턴오버. 가로채기 시도 테리코 화이트. 원앤더 패스가 좋았는데 지금 사실은 워킹 스텝이나 험블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메이 선수가 어시스트 좋았네요. 로드 뒤쪽 송교창 이정현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수비 달고 이정현이 던져놓습니다. 테리코 화이트. 좋아요. 석점 폭까지 오늘 경기 살아나기 시작한 테리코 화이트입니다. 이정현 쪽으로 이동해서 만들어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안영준이 어느새 와 있어요. 석공 성공. 오준간 변균의 석점짜리가 정확하게 림을 때립니다. 오늘 뭐 이 코트 할 만한 지금 3점씩 3개나 들어갔어요. 7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정현. 코너 안전
3점이 열렸어요. 와. 3점포 안영준. 아 이게 또 리바운드까지. 전태풍의 수비 변경. 열리자마자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내는 전태풍 넘어졌습니다. 반칙이 선언됩니다. 지금 여기 김민수 선수도 지금 넘어져 있고요. 아 이 장면 이후에 아우. 팔꿈치에 맞았네요. 지금은 에미스 선수가 팔꿈치 썼죠. 아 이게 보이죠. 지금 에미스 선수. 일단 지금은 그 전태풍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네. 예. 유파울 때문에 자유투 두 개와 공격권이 KCC 두 번째 자유투 성공. 이정현 아, 빼줍니다. 석점짜리가 날아갑니다. 석점! 석점포!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버저비터 노려봤습니다만 이렇게 전반전 끝났습니다. 이정현 안쪽으로 투입, 외곽으로 탑에서 찬스가 납니다. 오랜만에 패스와 석점포로 이어집니다. 점수는 석점차. 오랜만에 공의 흐름이 좋았던 KCC입니다. 다릭 화이트가 곧바로 두 점을 뽑습니다. 55대 50의 스코어. 열렸어요. 또 한 방 열립니다. 3점포! 아, 이번에는 송창용! 이제는 두 점차. 이제는 SK의 위기입니다. 제임스 메이스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재적으로 동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 오른쪽 코너 송창용 골밑에 로드! 로드가!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55대 55 동점. 전태풍 안드레미 MNC 달고 던집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방식. 아 지금은 지금은 좀 몸을 갖다 댔어. 높게 가로채기 성공. 에밋 앞쪽으로 이정현 송창용 터득플라이. 득점 성공. 자. KCC가 석점의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3쿼터 나오고 있는 득점의 대부분과 함께 올라가는 게 어시스트예요. 그렇습니다. 타릭 화이트 석점포가 터집니다. 송창용 스크린이용 로드에게 로드가 메이스 상대로 1대1 돌아들어 갑니다. 찰스 로드 메이스 득점 물러 다음 패스로 로드에게 빠르게 로드 속도 살립니다. 따라갑니다. 득점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메이스의 속공, 단독 속공, 하승진 앞에 두고 득점 인정 상대 반칙. SK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전주 KCC 리드는 석점차. 아, 이 턴오버는 뭔가요? 제임스 메이스 속였어요. 밀고 가면서 공간 열어줍니다. 그리고 왼쪽 코너 석점짜리 정확합니다. 이현석 선수 아주 뭐 지금 귀중할 때 3점포항을 던져줬어요. 에미 선수 빼줬어요. 로드 쪽, 로드 쪽 득점 나옵니다. 다음 패스 연결 최부경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반대쪽 열어줍니다. 김민구 석점 쏘는 척 돌파해서 올려놔요. 득점 인정 반칙까지. 김민구의 센스가 추가 자유투까지 이어집니다. 푸싱 파울이라고 선언을 했군요. 에밋 스크린 걸어줍니다. 이정인의 돌파 빼줘요. 송교창이 두 점짜리를 정확하게 리만 쪽으로. 3쿼터 어시스트 8개는 팀 역대 플레이오프 3쿼터 최다 타이 기록입니다. 이정현이 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어디로 송교창이 공격 리바운드와 득점을 해결해줍니다. 아, 저런 거 굉장히 컸네요. 투맨 게임을 해도 좋을 텐데 말이죠. 밀어넣습니다. 아. 최부경의 트윈 득점. 안드레미 빼줬어요. 다시 오픈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제임스 마이스 석점 깨끗합니다. 이정현 안드레미 반대쪽. 아, 이 패스를 하승진이 건드렸습니다. 쏘나요? 다시 쏴요. 이번에도 적중합니다. 사실 이게 누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유, 블락샷까지 가로채기 김민구 놓쳤어요. 김선영 버저비터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공률이 지금 50%입니다. 제임스 메이스 블락샷. 메이스 왼쪽 코너. 아, 이게 욕심이죠. 쳐냈습니다. 안영준이 잡고 던집니다. 최부경 득점. 아. 역전에 성공하는 서울 SK. 메이스 아. 속였습니다. 치고 들어가요. 외곽으로 김선영 쏩니다. 정확합니다. 아, 김선영의 석점포.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가세해주나. 김선영의 석점포 줄곧 찾아요. 샷클락 4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찰스 로드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할 게 없죠. 메이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SK 안영준입니다. 가로채기 김민구. 흘러나온 공은 김선영 쪽으로. 오른쪽 코너 쏩니다. 석점짜리입니다. 신이 난 안영준의 석점포. 이게 또 흐르는 볼이 3점에 연결이 되는. 이제는 넉점차 승부. 팀 역대 석점수 최다 성공이고요. 그렇죠. 다시 또 가로채기입니다. 제임스 메이스. 메이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4쿼터 시작과 함께 분위기를 완전히 잡아나갑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석점 플레이. 하승진 쪽 메이스 상대로 밀고 돌아갑니다. 하승진 토플 5점 차 메이스 돌파. 하승진 재쳐냅니다. 또다시 득점 인정 반칙. 걸렸어요. 아미스 선수의 턴오버. 바운드 패스 김선영의 레이업으로 이어집니다. 아미스 선수가 잡습니다. 밀고 들어가다 빼줘요. 이정현이 높은 펌을 쏘 깨끗합니다. 제임스 메이스 반대쪽 쏩니다. 석점이 빨려듭니다. 두 팀 모두 오늘 패전 수육 감각. 외곽으로 김민수에게 찬스가 납니다. 한 손으로 던져놓습니다. 100득점을 넘어서는 4쿼터. 또다시 가로채기까지 메이스 빼줍니다. 레이업 마무리. 안영준 잘 달려주고 있어요. 6218일 만에 플레이오프에서 100득점 이상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 SK 이정현이 지참치가요. 석점포 이정현. 위기 상황 이정현의 석점포가 추격의 불씨를 살려냅니다. 타리코 화이트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로드의 수비 가로채기 성공입니다. 반칙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영준 5반칙입니다. 빠른 공격이 필요해요. 로드에게 깊숙합니다. 찰스 로드 돌아섭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메이스 선수 이렇게 되면 코트에서 빠져요. 메이스 선수도 5반칙으로 퇴장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까지 성공하면 9점 차. 전지 KCC 달립니다. 전태풍 돌파 시도. 전태풍 찰스 로드 투핸드 추격합니다. 스코어는 7점 차. 야 재밌네요 지금. 가로채기 성공입니다. 전지 KCC 턴오버가 나오나요? 가로채기 성공. 전태풍입니다. 찰스 로드 높게 이어집니다. 로드가 잡고 올려놓습니다. 이제 점수는 5점 차. 남은 시간은 1분 8초. 김선영 열렸어요. 송창용밖에 남아있잖아요. 테리코 화이트 원앤던. 자, 저 이정현 선수 돌아가죠. 전태풍 빼줍니다. 성교창 들어갑니다. 좋아요. 다시 5점 차. 지금 전태풍 선수 농구화가 완전히 거덜났네요. 가로채기 시도하는데요. 테리코 화이트 들어가지 않았어요. 피스 흘립니다. 반칙이 선언되네요. 다시 7점 차. 이제 남은 시간은 35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빠른 공격을 해야 돼요. 이렇게 끝났지. 이정현 들어갔어요. 석점포 이정현. 점수는 넉점 차. 이정현이 여기서 석점포를 가동합니다. 반칙으로 끊습니다. 신명호의 파울. 두 번째 자유투 1구 실패예요. 자유투 1구 실패입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나왔어요. 전태풍. SK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드리블 해서 왔어요. 전태풍 두 점으로 득점. 일단 두 점을 선포합니다. 반칙 빠르게 끊습니다. 카르코 화이트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선포. 드리블로 상대 진영까지 다가왔습니다. 전태풍 돌파 올려놨어요. 안 들어갑니다. 4강 플레이오프 4차전 두 번째까지 성공했습니다. 올코트 프레스 길게 공이 반칙이 선언이 나네요. 이제 지금 이현석 선수가 누워서 못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재용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되면 자유투를 대신 넘길 수 있잖아요. 정재용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에서 1분밖에 뛰지 않았던 정재용 자유투 1구를 성공합니다. 자, 대단한 자유투를 성공시켰어요. 두 번째까지 정재용이 천금 같은 자유투를 성공합니다. 전태풍 석점을 쏩니다. 정확합니다. 전태풍의 석점포. 전태풍의 석점포. 점수는 오늘 경기 이제 두 점 차가 됩니다. 이제 점수는 두 점 차. 점수는 두 점 차. 8.3초가 남았습니다. 또다시 정재영의 자유투입니다. 짧아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전주 KCC 이정현이 공을 잡고 갑니다. 이정현이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5년 만에 챔프전 진출.
SK가 와!